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수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만 이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분류에 속합니다. 한 분류는 이 중풍병,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죠. 환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이 백부장처럼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체면과 신분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는 건강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비애, 처참함, 생각은 멀쩡한데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처참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이 중풍병자도 잘 나갔겠죠. 군인이니까. 얼마나 용감하고 건강하고 튼튼했겠어요. 그러지만 한번 병이 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산 인생 가운데서 정말 과연 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중풍병자에 속해 있는가? 병자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어쩔 수 없죠. 여기에 나오니까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백부장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남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 엔터테인먼트에 이 종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남을 웃기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울고 싶을 때 울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한켠의 커튼을 열어서 그들의 깊은 이면을 보면은 과연 정말 저만큼 행복할까? 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행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정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인생, 이 중풍병 든 인생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의 아픈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치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만 해달라고 했어요. 참 백부장이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도 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학교 때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낙준인데 이 백낙준 씨가 송전 고등학교 다닐 때, 송실 다닐 때에 망나니였대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퇴학 직전에 그 당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인데 마지막으로 고당 조만식 선생이 백낙준이라는 학생을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학생이 올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그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눈물이 그 백낙준 학생의 손등에 떨어질 때 이 백낙준 학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학 총장도 하시고 참 훌륭한 인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사람을 망치게도 하고 희망적인 말은 그 사람을 살리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인생이 바뀌는데 삶이 바뀌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는 병든 사회, 병든 개인, 병든 국가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를 향해서. 그것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쪽에든지 하나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처럼. 그 병든 개인이라든지, 그 병든 가정이라든지, 그 병든 사회라든지, 그 병든 국가는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때에 온전한 치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이 중풍병자처럼 병이 들었다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앓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오라고 다 치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15장은 아니고요. 5장에 보면은 나만이란 문둥병 장군이 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하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에게는 나만이 화가 나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여러 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뭔 소리 하느냐.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반겨주고 당처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행동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만처럼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방법대로 그 말씀을 쪼개고 삐지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을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단체에서든지 내 생각은 이래, 그 아집과 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다 버리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이 중풍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낫다. 이 하인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그러면 설교 듣는, 이 중에는 안 그러시겠지만 설교 듣는 분이 그래 니만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가슴 깊이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실제 행동과 삶은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장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런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믿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합니다. 이웃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은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쭉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은 그 좋던 관계 다 허물어집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먼저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전 조그만 때 병아리를 키워봐서 알아요. 한 마리가 나가면 계속 끌어들입니다. 솔개 같은 게 위에 쭉 날면은 병아리 다 품어요. 우리가 이 위험한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어떤 사람은 쌤통이다, 쟤네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저렇게 살아갈 때부터 저런 벌 받을 줄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하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왜 인류를 향해서 첫성이 왜 산상수훈이겠어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즉시로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믿음대로 이웃들이 평안을 누리며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저희들의 백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